충농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세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균을 잡는 약인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충농증의 원인으로 말씀드린 이나 X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수술할 때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문화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최병원입니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주요 증상은 안면부 통증, 코막힘, 화농성 비루, 즉 누런코, 그리고 두통 등이 있습니다. 부비강 안쪽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염증으로 인해 좁아지면서 주변과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이 압력에 의해서 주변 조직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부비동에서 미간까지 공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전달돼서 두통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때 메스꺼움이나 시야 이상이 동반되면서 콧물, 코막힘과 같은 비염 증상이 없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두통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두통으로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뇌 부위로 영상학적 검사를 진행한 뒤에 뇌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충농증이 발견돼서 거꾸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강 안쪽에 국한된 염증인가 아니면 부비동 영역으로의 염증이 진행되었는가의 차이로 구별을 합니다. 초기에는 두 질병의 양상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맑은 콧물보다는 화농성 콧물이 발견되고 아울러 후비루와 만성기침, 두통이나 안면통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증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소아의 경우에서는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강의 염증과 부비동의 염증이 한꺼번에 연관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과 징후가 특이적이지 않아서 일반적인 감기인지 충농증인지를 감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더 잘 감별하기 위해서 영상학적 수단으로 엑스레이나 CT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할 때 단순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고 상악동이나 전두동을 채우고 있는 음영의 유무로 간단히 확인한 다음 이를 약물치료 이후에 치료경과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서도 단순 엑스레이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자주 감기를 앓고 난 이후에 부비동 안쪽에 있는 점막 부종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충농증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상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와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가 단순 비염인지 아니면 충농증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감별해야 치료에 있어서 필요 없는 약물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항생제에 대해서는 내성 및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물론이고 급성 부비동염에 대해서도 굳이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아도 50% 정도는 자연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유율이 80에서 90% 정도로 향상되고 중이염이나 유양돌기염, 안구합병증과 같은 충농증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항생제를 쓰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진행된 충농증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충농증이라는 질환도 흔하지는 않지만 만성화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약물의 사용을 주저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러지나 비염이 있을 때 점막의 자극에 의해서 비강이 간지러움에서 재채기를 하듯이 비강과 연결된 인두와 후두 부위의 점막도 알러지나 비염이 있을 때 자극을 받게 된다면 간지럽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돼서 기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염증이 진행돼서 충농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성이 있는 콧물이 코의 뒷벽인 비인두와 구인두를 거쳐 후두 부위로 흘러내리는 후비루가 후두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으로 기침이 유발될 수 있는데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인두벽을 타고 내려가는 후비루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선 적절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농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세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균을 잡는 약인 항생제를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서 분비물을 무균화하고 두개 내의 합병증이나 안화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나아가 충농증의 만성화를 막을 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부분 경구 투여로 충분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합병증이 우려된다면 정맥 투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충농증의 경우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한다면 72시간 이내로 증상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통상 2주 내외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항생제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경과 관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주를 기준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충농증을 만성 충농증이라고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검사 소견상 물혹이 발견되거나 CT 결과 전명한 해부학적 이상, 비중경만공 및 과도한 비각계의 비효 같은 이상, 혹은 진균성 부비동염 등 뚜렷하게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병변이 동반되거나 적절한 약물 치료 이후로도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없는 만성 충농증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고려할 때 소아의 경우라면 부비동을 직접 여는 수술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와 같이 주변 공간에서 염증원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비대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면 우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물혹이 있는 경우라면 물혹만 간단하게 제거해 놓고 18세 이후로 다시 부비동을 여는 수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앞서 충농증의 원인으로 말씀드린 비중격 만곡이나 하비각계 비효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부비동 수술을 할 때 이와 같은 원인을 교정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어서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